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이양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님,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떨어지면서 네. 저는 시장 이제 겸손을 알아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올랐잖아요. 네. 어저께 새벽 이전까지요.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보면 3일 전까지 이게 5일 연속 올라갔고요. 그중에 4일은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저께로 6일 만에 S&P 500 다우가 떨어졌고요. 오늘도 좀 떨어졌죠. 사실 오늘 1% 내외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나스닥은 한 이틀 연속 이틀 오르고 3일 만에 떨어지고 오늘 이틀 연속 떨어졌고요. 뭐 유가 같은 것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코로나19 확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또 뭔가 불안불안하다는 심리로 65달러가 깨졌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유가 많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 같이 묶음으로 가는 것인데 에너지, 뭐 소재, 이런 산업체 같은 흐름으로 가거든요. 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금은 또 약간 더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단 1800달러 조금 밑이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앞에 뉴스 3인가요? 이 부분에서 네. 김프로님이 진짜 설명을 다 해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역사적인 과거 사실부터 소위 테이퍼링 이런 것들 이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많은 분들이 약간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혹시 이해 못하신 거나 늦게 오신 분은 꼭 다시 보기를 한번 하세요. 네. 돌려서라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연속성상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결국 연준의 의사록은 공개됐어요. 7월 달 거가 이제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갖고 우리 식으로 보면 야, 이게 빨리 왜 그 다음날 공개 안 하냐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녹취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쓰고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통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네가 목표했던 것에 일정선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테이퍼링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강력한 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언제 발표할지 얘기하고 있지만 뭐 11월 시작해서 발표해서 12월 할 수도 있고 또 8월 다음 주에 당장 뭐 행사는 격으로 안 올리지만 얘기하고 또 언제부터 할 수 있는데 네. 월가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이 얘기하는 것들 결국 9월 정도 얘기해서 10월이나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것들은 무리한 예측이 필요 없고 그냥 올해 안에 대개권이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테이퍼링은 언젠가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제한 돈을 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제한 뭐 채권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 있는 길에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국어에 관한 이제 과거 사례가 오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전에 하나만 더 경제 지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드리면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좀 오늘 안 좋게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게 테이퍼의 이슈에 묻혀 있는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7%가 줄게 나왔는데요. 전망은 160만 건이었는데 발표는 확정된 건 154만 건입니다. 연율로 네. 나오는 것인데요. 이유는 이제 주택 만드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갔다 보니까 네. 계속 이게 더 살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뒷사람이 살까 팔릴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짓기 시작하면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단독주택 웬만한 거 짓는 데 하면 1년 걸리는 게 많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웬만한지 아니면 집이 다 거의 완공된 시점이나 완공된 이후에 팔리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약간 다른데 지금 진짜 예. 막 3년, 4년 전부터 예. 선분양 그런 거 없죠. 특히 이제 고급 주택이라면 1년 넘는 걸 제가 수탁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해서 내년 시장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전히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랑 우리가 시애틀은 그중에 가장 핫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LA, 오렌지 카운티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그쪽, 예, 그쪽은 11% 정도 줄어들었고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동부 지역이 엄청 줄었어요. 동북부니까 뉴욕이죠, 뉴욕. 뉴욕이랑 보스턴 네. 이런 쪽입니다. 예, 그런 쪽은 이제 그리고 다시 워싱턴 DC도 핫하다는 쪽인데 거기도 한 50%가 줄어들었어요. 신규 착공 건수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슬로우한 것도 오늘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어떤 좀 특히 좀 전통적인 기업들의 슬로우하는 와중에
오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테이퍼링의 의미, 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제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중요성 아주 정확하게 저도 한번 다시 배웠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고용 시장이 상당히 이제 더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9월 달 이후에 보면 여러 차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베니핏을 받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고용 시장이 좋아질 텐데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예, 사실 앞서 이제 1992년, 3년 얘기할 때 보면 저도 사실 업계에 있었지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랬던가 하면서 저도 피식 웃었는데 네. 그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제가 호출됐잖아요. 진짜 말하면 상한가 그 당시 2%였습니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아, 상한가가 2%예요? 그때 92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 2% 아니었던 것 같아요. 5%? 아니요, 2%였어요. 2% 됐고 그다음에 4% 늘어났고. 아, 그런가? 네. 나는 기억이 5% 8% 이렇게 네. 됐던 IF 내려가면서 10% 됐고 아, 15% 무제한됐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2013년에 테이퍼링이 처음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 5월 22일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5월 22일 날 연준에 산 것도 아니고 잭슨홀 미팅한 수도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벤 버냉키가. 그럼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주식하신 분이 여기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 주식 하셨던 분 꽤 계시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벌써 8, 9년 전인데. 근데 그 다음에 뉴스로 드시는 건 대부분이 이거잖아요. 테이퍼링 발작 이거잖아요. 텐트럼이잖아요. 텐트럼이란 말이 일상 단에서 별로 안 쓰는 말이거든요. 텐트럼이란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애들이죠. 애기가 땡깡 쓰는 거죠. 땡깡이라 표현하는 거. 뒤집어지고 막. 그걸 텐트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발작 일어났는데 그래서 발작하면 큰일 났을 것 같잖아요. 특히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도 조금 떨어지나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팩트로 그냥 보여드려요. 팩트요.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에 정확히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언급이 나올 때마다. 정확히 5월 20일 날이요. 그날이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한 3, 4% 떨어졌어요. 4%. 그날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뜻도 몰랐는데 텐트럼이란 말 알지도 못했는데 테이퍼링이란 표현이 나오니까 훅 떨어진 거잖아요. 텐트럼은 그 상황을 얘기한 거고 테이퍼링이란 말이 처음 언급되면서 주가가 훅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엄청 떨어졌을 것 같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얼마가 떨어지냐면 6%가 떨어졌습니다. 6%. 테이퍼링 발표하고 지수 6%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요. 네. 한 달? 6%란 건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에요. 종목은 더 빠진 건 있겠죠. 네. 지수는 6%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 또 얼마 올라간지 아세요? 써놨잖아요. 여기요. 17%가 올라갔습니다. 17%.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죠. 미국. 아, 제가 오늘 미국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한 해 보면 정확하게 29.8%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게 아, 그 다음에 떨어졌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구려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갖고 왔어요. 네. 이 그림은 2013년부터 그 때부터 그 다음에까지 그립니다. 제일 위가 S&P 500이고요. 화살표 그려놨죠. 네.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요. 거의 테이퍼링이에요. 네.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찌됐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텐트럼 말은 어디서 해당되느냐? 이머징 마켓에서는 불가피하게 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어찌됐건 싼 돈이 많이 풀렸다가 돈을 걷어들인 느낌이라면 돈은 항상 다른 나라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맞고 경향이 많았고 교과서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논리적 배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두 번째 그림이 한국 코스피가 아니라 MSCI 코리아가 이제 정확한 비교가 되기 때문에 EWY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EWY고요. EWY는 EM이랑 이머징 마켓을 보여드린 것이랑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이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1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더 컸는데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축 발작이네 뭐 텐트럼이라고 얘기하고 뭐건 간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물론 한 번밖에 없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반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 결국은 실적의 문제고 결국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수급의 문제고 전체적인 어떤 재무적인 금융시장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보면 과거로 보면
발작이 일어났다? 미국 시장 크게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힘들죠. 역사적 그 과거에 보면. 네. 아마 돈이 빠져나가는 곳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미국 시장에서는 잠시 빠졌다가 다시 쭉 우상향을 했고 그 당시에도 이머징, 실적, 예, 실적이 예. 계속 좋았던 거가 되겠고요. 물론, 이머징들은 좀 예. 피해가 좀 있었다. 최소한 돈은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현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번 제가 지난 한 2, 3주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네.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은 돈이 계속 펀드가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 자꾸 삼성전자를 얘기하시고 한국을 얘기하시는데 한국의 문제라고 좀 별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아,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네. 환율 막 이렇게 급등하고 외국인 돈 빠져나가는 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 방향성 분명 있겠지만 그것까지 뭐 분명 들어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표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은 지금 미국과 선진국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두 달 연속으로 6월 달도 빠졌고 7월 달은 유럽보다 한 3배 정도 돈이 더 빠졌습니다.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가장 큰 이유는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영향이 크잖아요. 네.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여러분들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 규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오늘까지 연초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입니다. 조금. 일본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에요. 근데 일본도 특히 중국은 이머징 마켓이라고 일본은 뭐였다? 여러분 딱 아시잖아요. 지금 하루 2만 명씩 나오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나라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머징 마켓이 작년에 많이 올라간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이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훨씬 낮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도 돈이 좀 빠져나간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언제까지 하냐 모르죠. 다만 저는 삼성전자 물론 마이크론도 빠져 다 떨어졌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매매하는 외국인의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머징 마켓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슬로우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선진국의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가들의 시각이 지금 약간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상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박살나고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시대 상황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과거 역사적 그래프를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오늘 야외에서 직접 그려 갖고 온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징주를 뭐 한두 개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엔비디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네, 오늘 실적은 이번 주에는 유통회사들이 있고요.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엔비디아. 왜냐하면 네. 엔비디아는 뭐 여기 3프로에서도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역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10위 언제 레벨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많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주식인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요? 네네. 아 그렇게 커요? 10위, 11위로 막 들어왔죠 지금요. 엄청 올라가면서요. 주가 올해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 샀으면 돈 엄청 버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 비싼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네네. 와 그래요? 네. 주당액이 1.04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은 1.01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매출도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68%가 늘어났는데 1분기는 84%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슬로해졌지만 메가그로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고속 성장을 네. 하고 있겠고요. 요즘 3분기의 가이던스에는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왜 그런지 가이던스도 올려놨습니다. 3분기에 올려놨고요. 그래픽 칩 있죠. 다양한 분류로 할지 우리 일반적 그래픽 칩이 87%가 늘어났고요.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46%가 늘어났고요. 게임 있죠. 게임 많이들 하시잖아요. 게임 이게 있어야지 롤도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게임이 85%가 늘어났고요. 데이터 센터 35% 늘어났는데 다만 가상화폐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4억 달러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회사 측에서 전망했었는데 요즘 비트코인 많이 내렸었잖아요 최근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지 가상화폐 관련 매출은 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오늘 시간에서 지금 3% 2.5% 정도 올라요? 네,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엔비디아는 뭐 워낙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은근히 최근 한 달 사이에 이건 장우석 본부장이 가끔 얘기하는 건데 한국
분들이 매매 가장 많이 하는 거 가끔 통계로 보여드리잖아요. 밤에 네. 방송할 때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 순매도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빈훗입니다. 로빈. 저는 이게 가끔 보면 정말 한국 분들 투자가들 진짜 대단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 상장한 거에 변동성도 있는 데다가 이게 어찌됐건 아직 적자 회사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거 어떻게 매매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오늘 발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가 최근 분기에 엄청 지난 분기에 늘어나면서 매출이 한 5억 달러 났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자는 당연히 또 엄청 늘어났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이분은 아까 엔비디아랑 반대로 3분기에 대해서 워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워닝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썼던 7%나. 아, 회사에서? 네네,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엔비디아랑 로빈훗이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늘 특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린이고 미국 주식은 안 해본 분들이 많고 해보시라도 초보시잖아요. 네.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좀 안정되고 돈을 잘 버는 회사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너무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분석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네네. 아, 차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죠. 그 차트로 보시는 분이 미국 같은 주식을 같은 룰로 이렇게 차트를 이해하면 그 안 됩니까? 아니면 뭐 비슷비슷하게 돌아갑니까? 안 된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네. 미국에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찬스가 높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앞서도 그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셨지만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비중에서 35%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주요 종목 50-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물론 기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단기적인 인베스트 투자보다는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거래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적 분지라는 건 트레이딩용이잖아요. 네네. 트레이딩 맞죠. 그렇죠, 트레이딩을 그렇죠. 위해서 네, 사고 팔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네. buy low and sell high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출발부터 나온 것이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틀에서 100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개인 투자가. 근데 그 개인 투자가도 대부분이 이런 401k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금 계좌로 들어간 것들을 얘기하면 네. 매매라는 게 매매 보통 우리가 매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매매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전체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아. 물론 그 중에서도 러셀 2000이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큰 주식들 있죠. S&P 500 있는 것들의 개인 비중은 네. 엄청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변동성 등락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왜 기술적 분석 아 진짜 오늘 좋은 정프로 대단하십니다 지금. 갑자기 왜요? 아, 제가 이런 네. 강의나 방송을 꽤 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 하신 분은 제가 태어나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상 처음이에요? 진짜 제가 스스로 얘기할 때는 이제 오늘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거 말씀 드리고 가져야겠네요. 제가 다른 강의를 제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준비할 때는 하거든요. 그 얘기를요. 네. 기술적 분석이나 이거의 차이를 얘기하지만 네. 질문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진짜. 아, 사실입니다. 장석 본부장님도 처음 들어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상 최초. 네. 근데 이거 진짜 오늘 진짜 잘 질문하셨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워낙 많고 개인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어떤 하는 사람이 적어요. 네. 그래서 기술적 미국 주식의 기술적 분석은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 TV를 보시더라도 51선, 201선 정도만 가끔 얘기합니다. 테크니컬 분석하는 사람들. 네. 추세를 본다는 얘기고 했고요. 네. 굳이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RSI 정도 봅니다. 그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SI 네. 뭐예요? 상대 강도죠. 아 상대 강도. 예, 예. Relative Strength Index. 그러니까 상대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의 상대 강도예요? 주가 주가랑 다른 지수에 대비 이런 것도 상대로 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수 대비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적게 떨어졌다. 지수는 보합인데 내 주식만 예, 더블 났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거를 상대 강도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이 하나 더 중요합니다. 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아니면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도 다 작금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술적 분석이 발달돼 있고 더 많이 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딱 하나 있습니다. 네. S&P 500 기업은 500 기업 전부의
기업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 분석 나오고 매 4분기마다 나오고 매 4분기마다 이렇게 대부분이 가이던스 제시하고 얘기하잖아요. 매 분기마다. 네, 매 분기마다. 500개 기업이 모두 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500개 기업에 여러분들이 검색만 조금 하고 스터디만 하시고 저희가 했던 강의에 보더라도 봄학기의 강의에도 그거 해놨고 어떻게 확인했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렸거든요. 네. 딱 보시면 500개 기업의 그 목표 주가라든가 목표 주가 평균이라든가 네. 지금 딱 보시면 다음 분기에 이익 전망 있죠. 딱딱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 최소한 방향성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도 그런 거 보고 신뢰성을 갖고 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500기업에 전부 컨센서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500기업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딱 계산하면 제가 정확히 수치를 우연히 알고 있는데 4,958포인트 정도로 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다 역으로 계산해서 만든 지수는 4,958포인트 정도로 합니다. 아. 지금 지수가 4,400이 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1% 정도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목표 주가로 계산하면. 한국은 있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누구 하나도 올해 연말에 코스피의 주당 이익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항우장사도 모릅니다. 추정을 하는 거는 증권사 나름대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못해요. 왜냐하면 2천여 개 기업, 코스피 500기업 좋다 이거죠. 한 2천여 개 기업 중에서 세 군데 이상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이 150개, 160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익 전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펀더멘탈 분석을 하고 싶죠. 기본적 분석에 맞춰서 장기 투자하고 싶죠.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기업 분석으로 혼자 할 수는 있지만 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레퍼런스 있는 것이 한 150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좋죠. 과거 거는 무조건 되죠. 과거 거는 있죠. 실적이. 항상 네, 네, 네. 다테들 하면 친절하게 다 보여주거든요. 있지만 당장 3분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나오지만 삼성전자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 조그만 소재 기업은 죽었다 깨놔도 여러분들 없다니까요. 컨센서스가 누군가가 분석하고 그걸 예측하고 추정해놓는 게 150개 말고는 거의 없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군데 세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야지 평균이 나오잖아요.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한 증권사만 탁탁했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한 증권사만 하더라도 한 250개 300개밖에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더 심취하게 되고 그에 대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사상 최초 질문하니까 지금 딴 얘기를 못 하시고 지금 했잖아. 아,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긴 하다 근데. 아, 건물 갖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 진짜 좋은 질문. 질문은 좋은 질문이야. 네. 자, 그래서요. 아, 그래서 네. 무슨 얘기다 그랬죠? 그게 그래서 기술 결론은 네. 미국 주식은 기술적 분석에 아무리 성공하셔도 돈을 버셨던 분들도 네. 미국 주식은 기술적 분석을 그냥 안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 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그게 훨씬 편하고 다들 미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걸로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기술적 분석을 해서 아니 그런 분도 있죠. 책도 쓰고 그런 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기술적 분석으로 크게 돈 벌었다는 사람을 미국에서 별로 본 적 없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우리 뭐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하셔갖고 아 진짜 깜놀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네. 오늘 미국 증시 이제 마감 상황 대충 이제 지수는 좀 봤고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과 또 다른 그런 측면에 대한 설명 오늘 좀 친절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